야, 너 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일단 확 쏠려 관심. 그럴 수밖에. 정글이에요. 이 안은 정글이고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나. 넌 배우하지 마라 그러지. 노출 안 하겠다고. 넌 배운데 한참 예쁠 때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.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.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. 남자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가 아니다. 야, 너 나처럼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일단 확 쏠려 관심이. 본능적인 걸 건드려내는 거야. 캐스팅은 이상한 논리가 돌아가요. 어쨌건 남자들이 단순한 동물이라는 걸 굉장히 그 여지를 열어주시면 돼요. 그게 좋은 거죠. 뭐 그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차단하면 되는 거니까. 그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표정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서. 고전 소설 흥부가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한테 사랑받아온 게 이제 해학과 풍자. 그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권선징악. 그 미덕을 잘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.